헐 대박 이게 줄자라고? 진짜로? 그래서 샀다 바로 이거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어만 주면 길이를 잴 수 있다고 한다 제품 박스를 살펴보면 8가지 메이저한 기능 높은 정확도 가벼운 무게 긴 배터리 시간 그리고 아투만 심플러 메아 슈어멘트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중국이긴 하지만 개측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열어보았다 제조사 제공 스펙으로 한 번 충전하면 3k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최대 180일 동안 대기 사용이 가능하며 측정 범위는 한 번에 최대 99.9m까지 된다고 한다. 뭐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가정,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거의 한계점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품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3m짜리 줄자인데 일단 부피나 무게에선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작았다. 얼마 전에 산 전자저울을 활용해서 무게를 재어보았다. 3m짜리 줄자는 90g, 이 제품은 43g으로 엄청 가벼웠다. 아 너무 좋음. 사용방법은 간단했다. 여기 가운데 전원 버튼을 2초만 눌러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0cm라고 떠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어만 주면 1mm 단위까지 계측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계측했던 길이들이 메모라이징 되어서 최대 10개까지 저장이 된다.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줄자 위에 그어보았다. 길어지면 오차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더 길게 그어보았다. 오, 이 정도 오차면 쓸만하겠는데. 그리고 이번엔 더 길게 그어보았다. 아, 아쉽게도 계측하는 대상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생겼다. 이 제품을 계측하는 롤러가 고무 재질이라서 눌릴 때 누르는 힘의 강약에 따라 그리고 대상의 길이가 길 때는 이렇게 몸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짧은 길이의 경우에는 오차가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고 자를 굴릴 때 힘의 조절에 대한 깨우침까지 필요할 것 같았다. 또 다른 단점은 고무 재질의 롤러 방식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쪽으로 이물질이 계속 누적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줄자의 여러 기능을 하나하나 소개해보겠다. 아직 눌러보지 않은 여기 왼쪽 버튼이 마법의 버튼이다. 한 번씩 눌러주면 이렇게 좌측 상단의 이미지가 바뀌는데 이건 각각 다른 측정 모드다. 일반적인 평면을 측정할 때는 이걸로 창틀이나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을 측정할 때는 이걸로 해주면 된다. 이런 경우 측정을 시작할 때 이 디지털 자가 구조상 측정하지 못하는 몸통 부분부터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쉽게 측정이 가능했다. 마지막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데 바로 지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드다. 가령 이렇게 원형 물체가 있고 이것의 직경을 재기가 까다로울 때 사용하게 된다. 원형 직경 모드로 세팅해준 다음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아 이렇게 직경이 측정이 된다. 한번 만나 확인. 맞았다. 마지막으로 오 정확해.